광안리와 해운대 등 부산의 7개 해수욕장이 1일부터 전면 개장해 두 달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시는 모든 해수욕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해수욕장별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도록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해는 개장 기간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다대포 해수욕장 등에 안개형 냉각수를 설치하고 7개 해수욕장에 소재한 5개 구군에 특별 청소 대책비 총 1억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.